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8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나 신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간 날은 2021년 새해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와 관련된 인사를 뜻하는 이러한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연하장 별로 많이 돌리지 않죠. 그리고 돌리더라도 이 전자메일로 이렇게 많이 붙이고 한데, 종이 연하장은 잘 요즘 저도 잘 보내지도 못하고 잘 받지도 못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이 말도 잘 들리지 않아요. 네, 공하신년은 막 근하신년과 같은 말인데, 한자 말이 많이 이제 자꾸 없어지고 있다, 막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체국에 예전에 이제 연하 엽서라든지 이런 게 많았죠. 지금도 보니까 2021년도에 우체국 연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근하신년이란 말은 제가 여러 샘플을 봤는데 없어요. 전부 순 연하라는 말은 들어있는데, 나머지는 뭐 우리말 표현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막 근하신년 이런 거 당연히 어디 귀퉁이라도 한 있을 법한데 없습니다. 네. 물론 전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일반 민간 사이트에 보니까 근하신년 주로 한글로 많이 적는다. 그리고 한자 여기 조그만 도장으로 넣어놨습니다. 2021년도에 그것은 없어서 제가 한자가 근하신년 나오는 자료를 못 찾아서 2020년도 걸 가져와 봤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습니다만, 네. 한자로 잘안 쓰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를 수 있겠죠. 물론 대략 뜻은 알겠죠. 뭐 새해를 축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삼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은 하례한다, 축하한다. 삼가 축하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삼간다는 것은 막 행동 거지, 은행을 삼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을 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들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찰흙근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는데,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위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가죽혁자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을 가죽혁과 그리고 아래에 막 불화라든지 또는 흙토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서 가죽을 말린다. 가죽을 말리는 그런 과정이다. 가죽을 말리게 되면 물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글자를 무녀가 가뭄이 되어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모양이다. 막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물기가 없어진다. 가죽을 말리면 물기가 없어지고, 기우제를 올려야 되면 그때는 이미 물이 적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작다라는, 적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 좀 들어가 있다. 기본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뜻을 가진 글자를 많이 만듭니다. 뭔가 부족하다, 적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이 삼가다는 그런 뜻이에요. 막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좀 떠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실수도 하게 되고, 막 그렇죠. 자, 그리고 하례한다는 것은 축하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더할 가짜의 조개패입니다. 자, 축하할 때는 우선 말로 해야 되겠죠. 축하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만 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뭔가 이걸 가져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말에 더해서 플러스, 말에 플러스 조개를 가져가야 된다. 조개는 돈, 재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축하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맨입으로 하지 말고 뭘좀 가져가라,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새 신자예요. 그렇죠? 새롭다. 년은 해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신자는 조금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 위에 보면 이렇게 설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나무목자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원래 설립자가 아니라, 이것은 매울 신자의 아랫부분이 좀 생략된 것이다. 매울 신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도 신이에요. 매울 신에서 왔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새롭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신과 그리고 이렇게 나무목에 도끼근을 하면 이렇게 나무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자르면 나무 잘린 단면은 아주 새롭죠.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새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은 여기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 저는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긴 침이에요. 물론 바람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긴 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무가 있죠. 그리고 도끼다. 자, 조상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할 때, 위패를 모실 때, 위패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이제 나무를, 위패를 만들 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무를 구할까? 자기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상님이 이렇게 점지해 주는 나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무가 쫙 있는데 이렇게 침을 던집니다. 이렇게 침을 던져서 그 침이 꽂히 있는 나무가 점지해 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도끼로 다듬어서 위패를 만든다. 새 위패를 만든다. 그래서 새롭다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더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몰라도 되겠습니다. 새 신자만 알면 물론 되겠죠. 그리고 여는 해다. 해는 글자가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벼화자와 사람인자 이렇게 합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 모양이 안 들지요. 근데 보면 여기에 위에 옛날 글자는 벼화자입니다. 그렇죠? 벼가 이렇게 잎사귀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다. 사람이 벼로 만든 벧단으로 만든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모양이다. 이것은 주로 1년에 농사를 할 때, 모내기 할때 이렇게 축하하는 막 그런 형태의 춤을 춘다 하는, 그것은 농경민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한 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될수 있겠고, 글쎄요, 꼭 모내기 때냐, 막 추수할 때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다,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신년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날 신년은 글자 그대로 삼가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렇죠? 연합장 따에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하신년이라고도 합니다. 공은, 공도 이렇게 받든으로 모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공경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을 원단이라고 합니다. 단은 아침 단이 되겠죠. 이렇게 수평선이나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아침이다. 으뜸이 되는 아침이라 해서 원단입니다. 새해 첫날 첫 아침을 원단이라 한다. 자, 그럼 이 공하신년의 공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함께라는 뜻의 공이에요. 그렇죠? 함께라는 것은 손입니다. 아래쪽에 손이 있죠. 손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에 어떤 물건을 손으로 함께 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마음심을 넣었다. 예, 마음심을 넣으면 함께 떠 받드는 마음이다. 그래서 공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하신년도 근하신년과 뜻이 거의 비슷한 말로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근하신년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시를 하는 것이 이제 연하장을 한다. 해를 축하하는 장은 서장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새해를 축하하는 글이나 그림이 담긴 서장을 연하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연하 우편 이렇게 되겠죠. 또 그걸 엽서로 하는 게또 연하엽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것이므로, 송구, 구는 옛구자입니다. 그렇죠? 옛것을, 옛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영은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환영한다 할때 아주 즐겁게 맞이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되겠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다. 송영이라고도 줄인다. 우리가 송영이라는 것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맞이하고, 공항에 가면 송영을 하러 간다면 가는 사람은 가고 맞이해서 오는 사람은 맞이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줄여서라기보다 또는 하정이라고도 합니다. 정이라는 것은 정월달을 얘기하죠. 1월달. 그래서 정월달을, 새로운 정월달을 축하한다 해서 하정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저는 옛날에 카드를 만들고 할때 하정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저는. 자, 이제 이 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자는 이렇게 찰흙근이라 했습니다. 노란 진흙근이라 했는데, 결국은 짐승의 가죽을 말리는 것도 그렇고, 무녀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하늘에 기도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물기가 좀 적다, 적다, 작다, 부족하다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인을 붙이면 사람이 좀 재주가 적다, 그래서 겨우, 예, 그래서 근근히 뭘 한다. 그리고 적다 할때 근소한 차이가 나는데 적은 차이다, 근소한 차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힘력자를 붙입니다. 힘력자를 붙이면 이제 근면하다 이런 말을 만듭니다. 열심히 이렇게 뭔가 형편이 가난하니까 열심히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무목을 붙이면 무궁화 근자입니다. 근화 하면 무궁화 꽃을 얘기하죠. 말을 붙이면 말이 부족하다. 말을 적게 한다. 그래서 이제 삼갈근, 이것은 근시인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밥식자를 붙입니다. 밥식자를 붙이면 밥이 적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적다. 흉년이 들었다. 그때 이제 근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근이다. 기근할 때 그때 근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뜻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이상 그 이외의 좀 기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자주 이렇게 글자를 보면 또 들어옵니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되겠죠. 자, 삼갈근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삼가라는 것은 무엇하느냐? 사전을 찾아보니 삼가라는 것은 삼가는 마음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하는 것을 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가다라고 하면 무엇을 꺼려서 몸가짐 따위를 조심스럽게 한다. 이것이 삼가다는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삼가하다라고 많이 써요. 사실은 삼가다가 원래 말인데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이렇게 쓰는데 삼가하다라는 것은 이게 삼가다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할때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틀렸다는 것이죠.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삼가하여 주시기 또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쓴 그겁니다만. 오늘 근하신년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공하신년 공경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태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연하장 하정 원단 이런 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 새해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